옥수수 약간 크네요.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아,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깍두기 김치 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물을 썰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는 2cm나 2에서 2.5cm, 그러니까 저는 2cm 정도로 썰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깍두기 물을 2cm로 썰었잖아요. 그래서 2cm에 맞춰서 이 팥썰기도 할 겁니다. 이건 육수인데요. 저기 북어 머리를 끓여서 거기에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입니다. 찹쌀가루 한 스푼 반, 큰 스푼으로. 물을 좀 줄이고요. 죽 끓인 거. 맛있겠지? 근데 카메라가 가려지는데? 이따가 할머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자, 이젠 다 된 것 같으네요. 이제 맛있게 생겼지? 매워서 못 먹어봐. 김치 만들기 끝! 간이 딱 맞고 젓갈도 적당히 들어서 맛있어. 김치 사오면 성공할 때?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입맛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내 입맛은 조금 짜요. 김치 사오면 성공할 때 시작하잖아. 아, 그럼요. 이거 신박하게 맛있겠다.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시식이야? 네. 대박 치실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오늘은 저희 커먼 베이비에서 우리 소정 씨와 함께 잔치국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 씨, 네. 잔치국수 어떻게 만들어 먹었어요? 잔치국수? 안 먹어봤어요. 집에서 아니 먹어봤는데요. 집에서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제대로 저한테 배우고 가셔야겠어요. 우리 소정 씨는 열무 물국수를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열무를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제가 저번에 약속했던 비법 간장이에요.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애호박 나물을 넣고 법 양념장을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줘요. 참기름을 좀 넣어줍니다. 소정 씨도 깨를 좀 많이 넣어서. 맛있어요. 진짜? 네. 집에 가서 해먹고 싶은 맛인가요? 네. 남편한테 이렇게 해주면 아마 사랑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맛의 차이가 느껴져? 네. 어? 이거 간이 조금 세? 네. 이게? 더 맛있어요. 더 맛있지? 네. 훨씬 맛있지? 향이. 이거는 그 마늘 찌은 거를 간장을 부어가지고 좀 숙성을 시킨 거야. 하룻밤은 지나야지 먹어야 맛있어. 네. 맞아요. 응, 복습 해볼까? 복습. 그럼 남은 주는 국수 삶아서 씻어가지고 요소포물 넣고 이런 것도. 나는 어떻게 쓰냐면 한 통에다가 마늘을 잔뜩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장을 부어놔. 웬만큼 되잖아. 그거 요리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이제 꺼내 먹는 거지.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 그랬지 아까. 네. 다시 한번 더 발음해 줘. 그 발음.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렇지. 네. 소정 씨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거 오늘 저녁 메뉴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잔치구슬 점심 먹었으니까 다음 날 해야 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할 생각은 없으니 출장 갔어요. 그래요? 집에 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바이바이. 러시아 음식 만들기. 지금 오늘 뭐 만드실 거예요? 보르시. 보르시? 보르시? 네. 아, 보르시라는 수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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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 이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감자, 당근, 비트, 케비지. 노트 러시아 푸드. Not Russian food. Not Russian food? 네. From... He came to Russia from Ukraine. 고기랑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네요. Костя, grandmom. Charlie борщ мандрасел.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I asked her. Teach me, like. 이렇게. 괜찮아? 몰라. You are, you know. You know. 이렇게. Okay. 대마니가 간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나. 애기가 맛있어요. 시끄러웠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네. 밀가루 먹고 싶어? 맛있어요. 좀 밀가루 좀가? 뭐라고? I don't know. 어떻게 이렇게 해요? 한 번 안 이렇게 했어요. 진짜? 아니, 그 다음에 오면은 한국 요리 하나 가르쳐 줄게요. 한국 요리 어떤 거 배우고 싶어? Maybe. 타냐와의 볼시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냐 고마워. 계속 고마워요. 오늘 was unexpectedly interesting day. Thank you. Nice. Nice, thank you. Thank you. Bye. Korean-Russian friendship. Bye-bye. Bye-bye.